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태백 근무 중인 대리 와이엇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와이엇의 드라마 타임이라고 해서 와이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이엇의 이제 드라마 리뷰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즐겨보던 드라마 중에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일명 검블유를 리뷰를 하게 될 건데요. 일단은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대충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한번 줄거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를 이끄는 포털 사이트, 그 안에서 당당하게 일하는 여자들과 그녀들의 마음을 흔드는 남자들의 리얼 로맨스. 사실 이 드라마를 뽑은 게 로맨스뿐만 아닌 여러분들에게 사실 설레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드라마이기도 하기 때문에 약간 이 드라마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명장면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검색어로 입력하세요. www4회인데 4회 나오는 명대사이자 명장면인데 이 부분을 뽑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뭔가 세상이 살기에 제가 베타미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맞았다고 생각하고 싶고 뭔가 내가 다 정답이고 싶은데 왠지 모르게 저희도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 틀렸다라는 거를. 그래서 보스 브라이언 이제 브라이언 보스께서 이제 명대사를 하나 이제 날려주시죠. 나도 누군가에겐 나쁜 사람일 수도 있다. 누군가에겐 정말 상처를 주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표현했는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언제나 제가 맞을 수도 없는 뿐더러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의 깊게 하고 정말 현실적인 명대사인 것 같아서 정말 로맨스가 아닌 부분에서도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뭔가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제가 뽑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명대사를 듣고 명장면을 보면서 약간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를 좀 주의 깊게 들어보면 좋겠는 게 뭐냐면 내가 맞았을지 이제 베타미가 얘기하는 거를 듣고 그래도 전 아직 어려서 그런지 항상 울고 싶어요. 내가 맞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한 베타미는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저희 기준의 생각인 것들이고 근데 이걸 생각하고 우리 기준에서 내가 옳은 방향으로 살고 있다고 자부한다 해도 한 가지는 기억하자. 나도 누군가에게 개새끼일 수 있다. 네, 정말 이게 얼마나 진짜 와닿는지 저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약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명대사는 이제 6회에 나오는 명장면인데 이 장면을 또 뽑은 이유는 여러분들도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없으면은 뭔가 있는 척이라도 해야 되고 있으면 또 없는 척을 해야 되는 세상. 약간의 불공평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 뭐였냐면은 이제 베타미의 이제 명대사가 딱 하나 이제 가슴에 와닿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자기가 어른으로서 미안하다. 이거를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지 못해줘서 미안하다라고 한 게 저는 오히려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상처받는 이제 모든 현실들은 그래도 이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구나. 그래도 좋은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도움 주는 사람들도 있고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멘탈을 계속 챙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제 해석이지만 여러분들도 이 장면을 보고 나서 어떠한 해석들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의 깨달음은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뭔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못난 건 아니거든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이제 어떠한 잘 나가는 작가, 웹툰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를 자기 회사로 데려오기 위해서 계약을 얘기하려고 이제 카페에서 모인 자리예요. 모여서 이제 계약을 하려는 도중에
이제 신입사원인 사원이 이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프로젝트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약간 작가님께서는 아, 차라리 프로인 베타미에게 듣고 싶다. 내가 굳이 신입사원한테 들어야 되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나는 그 가방조차도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가방으로 무조건 뭔가 좌지우지 되진 않지만, 보이는 것에 있어서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아, 이거는 내가 굳이 이 사람들하고 일해야 되나? 나는 잘 나가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뭔가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현실적으로, 아야, 너 무조건 잘해야 돼. 이런 게 아닌, 약간의, 이렇게 하면은 뭔가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걸좀더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장면은. 정말 여러분들, 이 드라마 보시면 지금 명장면들만 봐도 아시겠죠? 지금 제가 뽑은 거는 총 3개지만, 여러분들, 이두 개만 봐도 진짜로 로맨스뿐만 아니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감대를 형성시키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더, 아니면 보신 분들도 한번더 보시면서 좀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인 나도 설렌다, 이거. 만날 때마다 키스하는 편이시네. 넌몇 살이니? 미성년자는 아니야? 아, 미성년자는 아니야. 어머. 제가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아, 이거 내가 될 건지 모르겠지만. 만날 때마다 키스하는 편이시네. 갑자기 부끄럽네요, 이거. 만날 때마다 키스하는 편이시네. 네, 일단은, 근데 이 대사가 되게 뭔가 반말, 존댓말 뭔가 섞이면서 목소리조차도 톤 자체가 되게 중저음이시라 약간 좀더 설레게끔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분이. 박모건 씨, 정말 설레게 하시네요. 네, 일단 다음 바로 넘어가도록 말해줘요. 할게요. 나 솔로예요. 남자친구 있는 거면 말해줘요. 세컨드 안 해봐서 공부해야 돼. 뭔 소리? 이게 내 번호. 지금 짤막짤막한 지금 명대사들을 지금 뽑은 거거든요. 세컨드 안 해봐서 공부해야 돼. 되게 직진이에요. 절대 그냥 돌려서 얘기 안 하고 자기 세컨드가 안 해봐서 모른다. 이 장면은 뭐냐면은 이제 베타미에게 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둘이 다니는 걸 보고 박모건은 이때 사귀기 전이에요. 서로 이제 공개적으로 사귀기 전인데 이때 이제 박모건 씨가 이제 베타미 씨가 다른 남자와 걸어가는 걸 목격한 후로 아, 난 세컨드인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 세컨드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거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직진으로 정말 돌려서 말안 하고 정말 이쁘게 말하지 않아요. 공부해야 된다. 약간 단어 선택 자체가 이거 정말 대사들이 너무나도 여러분들 진짜 연애를 원하시는 남성분들 아니면 여성분들 이렇게 배워도 될것 같아요. 와, 나중에 써먹어야 되나? 일단은 네,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뭔 소리? 번호. 통화 버튼을 안 눌렀어요. 왜요? 그건 그쪽 선택이니까. 지금, 이거, 지금 앞에 계신 분들도 되게 공감하실 거예요. 아니, 이게, 번호를 알려주는데, 저는 통화 버튼 안 눌렀다. 왜? 통화하게끔 만드는 거죠. 보통 같으면 이제 번호를, 이제,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는 번호를 주거나 하면은, 번호를 알아야 되니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 이걸 밀당을 하는 거네 어떻게 보면 대박인데요? 전화를 하게끔 만드네 정말 설렌 포인트가 대박이다 그러고는 선택권은 그쪽에게 있으니까 매너도 이게
매너와 설렘 포인트와 모든 게 다 섞여 있어. 여러분들 이게 건물류입니다. 이게 검색어로 입력하세요. www예요. 대박. 진짜 이거 진짜 드라마 진짜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저 제가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되게 엄청 좋아해요. 근데 그 이후에 두 번째 드라마라고 해도 진짜 와, 저 드라마를 진짜 도깨비밖에 안 봤거든요. 진짜 몇 번씩이나 계속 명장면도 보고 몇, 막 대사도 외우고 막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이것도 막 외웠어요 막. 근데 이것도 보시면은 미성년자는 아니야. 아, 선택권은 그쪽에 있으니까. 아, 이거 대박 아닙니까? 아, 이거 딱 걸치면서 키스받은 남자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고백하고 싶고 사랑을 하고 싶다면 한 번쯤은 건불류를 시청하세요. 나이스. 네. 이렇게 모든 명장면들과 명대사들을 이렇게 뽑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스포를 하진 않겠습니다. 이 명대사와 명장면들은 여러분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제 흔히 보실 수 있는 포인트라서 이걸들을 뽑았는데 제가 사실은 이 드라마를 제일 감명 깊게 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이 홈피. 그러니까 여기에선 마이홈피는 지금 저희 현실 세계에서 말하자면은 미니홈피죠. 저희 예전에 미니홈피 아시죠? 싸이월드. 그거를 조금 뭔가 더 깊게 잘 만들어내고 뭔가 표현적으로 한 장면인 것 같아서 이 장면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를 왜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냐면 여러분들 그때도 저는 이랬었던 것 같아요. 미니홈피 싸이월드가 없어졌을 때 저도 이런 생각과 비슷하게 있어요. 저희 한때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했던 SNS 포털 사이트는 싸이월드였어요. 그게 왜냐면은 저희 추억들도 사진들도 지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약간 유명했던 그런 약간 SNS였는데 이걸 보면서 빛났던 우리들의 청춘을 향한 작별 인사.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청춘이 담겨져 있었던 SNS였는데 그게 없어진다는 걸 듣고 저도 느꼈던 게 저희 과거가 필름처럼 빠라라라 흘러가더라고요. 이런 거를 좀 더 마이홈피에서는 뭔가 잘 풀어서 얘기해 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검색어를 입력하세요를 보시면서 이 부분을 정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말했던 것처럼 저희의 과거가 담겨져 있었고 추억과 저희의 아름다웠던 순간들이 담겨져 있었던 미니홈피, 마이홈피, 여기에서 마이홈피니까 마이홈피로 설명을 드릴게요. 마이홈피가 없어지면서 장면이 하나 나와요. 많은 분들의 추억에 담겨져 있던 사진들을 보면서 이랬었네 저랬었네 라고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정말 역사 속에 남는 그런 SNS였던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아쉽지만 그래도 행복했던 웃으면서 보낼 수 있었던 SNS였던 것 같아서 정말 명장면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되신다면 못 보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시대에 많은 어린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걸 보시면서 아 이랬던 부분이 있었구나라고 한 번쯤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끝맺음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설렘 포인트뿐만 아닌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순간들도 지금의 힘든 순간들은 좀 더 여러분들에게 힐링이 될 수 있는 드라마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정말 사람 관계나 일하는 과정에서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이 무조건 나만 겪고 있는 게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함께 힘들어 나가고 정말 아름다운 순간들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도 있을 뿐더러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야가 아닌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줄 동반자도 있을 겁니다. 언제나 힘내셨으면 좋겠고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는 여러분들에게 또한 힘을 줄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컨텐츠를 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저도 명장면들을 하나하나 다시 보니까 느꼈던 거는 정말 이 드라마는 제 인생에서 정말 빠질 수 없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드라마가 되셨으면 좋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와이드 와이엇의 드라마 리뷰를 또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